확실히 미대 출신들은 뭔가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아. 아, 다르지. 미대는 이게 바이브가 달라. 그럼 다닐 때 잘하지. 묘비를 못 만드시면은 그냥 안 매장할게요. 아, 슬프네. 에이, 참. 뭐 없었어요? 뭐 잔뜩 써놨어? 인스턴트 푸드 과다 섭취로 인한 동맥경화로 사망 이병건. 아, 사인을 써놨어, 묘비. 아니, 국과수야? 아니, 이거 필적이. 아, 예. 힘이나 너냐? 담백하게 가고 싶어. 아, 너무 건조한데, 이건? 아... 예. 그리고 그곳에서도 생방 켤게요. 아, 근데 지옥에 와이파이 돼요? 아... 스마트폰만 챙겨주세요. 아니, 왜 내가 지옥을 간다고 생각을 해? 그럼 어딜 가겠어? 아, 읽어주세요. 예, 아, 저는 이 드럼통 뒤쪽에 좀 써주셨는데. 잠깐만, 근데 왜요, 왜요? 묘비 그냥 구두쇠 세 글자 적었네? 아, 잠깐만요. 이 사람 그냥 구두쇠 세 글자 적었네. 아니, 이러면 어떻게 입고 다녀? 아니,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그 사람을 제일 잘 나타내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니, 구두쇠만 죽어서 이제 겨우 해방된 거지. 약간 형 좀 그런데? 아, 우재 씨 거. 아, 너무 또 길게 썼네. 그리고 여기 빨간 글씨로 이제 죽으시렵니까? 라고. 배열밖에 적었는데요. 이제 죽으시렵니까? 아니, 그 상징적인, 네, 그 인사말을 이제 좀 약간. 자, 희민 씨 거 한번 봅시다. 근데 얘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안 꾸면서 얘께 진짜 비석 같아. 이거는. 아, 진짜 재수없다, 이거. 원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희민 여기에 묻히다. 대패, 대패. 오인 모독인데? 하늘나라에서 나랑 동거할 사람. 예인병. 아, 댓글이 달렸네. 댓글이 달렸어. 신청매니어라고. 왜 내가 진짜 내가 왜? 이승희에서 못 따이던 돈. 형은 지옥 가잖아. 형은 지옥 가잖아. 뭐, 조심해. 뭐, 아, 이러실 것 같단 말이야, 지금. 아, 나도 싫어. 나도 싫어. 김희 씨, 제가 그 위에다가 하나 서비스를 하나 또 넣어줬습니다. 이게 되게 슬프고 쓸쓸하네요. 나 혼자 죽다. 그럼 이건 나혼죽이에요, 나혼죽? 나혼죽. 고정 멤버. 나혼죽 고정 멤버. 왜? 고약한 영감.